저는 지금 한여름에 강물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남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40대 중년의 사랑 얘기를 담담하게 그려서 사랑을 받아왔던 이별 그리고 사랑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저희 KBS에서는 새로운 수목 드라마 한 편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제목은 뜨거운 강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두 젊은 남자가 야망과 진실이라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앞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의 현장에서는 저희 KBS의 새 수목 드라마 뜨거운 강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감사합니다. 아, 그거 찍는데 한 푼씩 주더라. 야, 빨리 내려와. 방해 안 돼, 방해. 부러졌어? 부러졌어? 그럼 뭐 사람인지 뭔지 좀. 됐어. 형 오면 안 오면. 자, 준비! 좀 쓸쓸하다. 좀 쓸쓸해. 그리고 가끔 한번 서. 자, 온다! 왜 저쪽으로 가냐? 응? 기다 이쪽 왜 맨 이쪽 끝나무 쪽을 향해서 와. 나무 보고 와 나무. 고다. 아 나무 가져 지나 아 빨리. 걸어와. 오케이. 이제 라이트 앞에. 너 래퍼 빼야 거기 뒤로. 움직이냐? 네? 네, 움직입니다.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있다가요? 그래, 잡고 있어야지. 방어할 수 있게 잡아줘야 돼. 헤이스트 갈까? 응, 헤이스트 가자. 좀 빠지라. 좀 빠지라. 라이프 좀 빠져주고 빠져. 해 들어왔어. 해 들어갔어, 지금. 해 들어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요거로 갈까요? 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가. 요거로 가. 가요? 빨리 가야 돼. 해 싹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되게. 자. 자, 이 햇빛에 그대로 가는 거야.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이, 고다! 돌아봐. 자. 하이, 원, 투, 컷. 오케이! 아, 됐어. 나영희 씨 경우에는 텔레비전 출연은 그다지 많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KBS 연말 특집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한계인가요? 그거 하고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텔레비를 안 한다 한다 그런 것보단 또 제가 영화 일도 바빴고 또 제 작품, 그러니까 작품이 제가 이렇게 어울린다거나 또 내 마음에 든다거나 그런 작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인연이 잘 닿아가지고 작품의 성격이나 또 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종전에 하던 거하고 약간 다른 이미지의 작품이어서 우선 제가 솔깃했고 제가 연속극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과 그리고 불안감과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다는 뭐 얘기를 못하시겠지만요. 조금만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이제 한 25살 정도에 그러니까 도자기를 전공하는 여자인데 어떤 가련 청순형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좀 다혈질의 성격이 그리고 굉장히 배포 있고 진취적이고 그러면서 또 약할 때 가서는 약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변화가 많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뭐 남자 주인공하고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드라마가 연결되면서 보여지는 게 더. 맡은 역할은 그러면 나영희 씨의 본래 성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좀 뭐랄까 약간 반항적인 것도 있고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약간 급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를 보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성격,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맡은 성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역할들은 그런 역할을 거의 안 해왔었거든요. 항상 뭐 비련의 여인, 뭐 그냥 그 한국의 순수한 그런 걸 해왔는데 이번엔 상당히 제 자신도 기대가 커요. 아, 갈까? 저쪽은 좀 기다가 사는 거예요. 여기. 예. 갈까? 아, 자, 하.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이. 가. 안 보이죠? 다 됐어요. 됐어. 됐어. 오케이. 피곤하겠다. 정현 씨 됐다고 그래. 김 기사가 오는 줄 알았는데요. 김 기사는 바쁩니다. 어차피 저도 공항에 가는 길이니까요. 함께 가시죠. 자, 타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을 텐데. 성령을 내서 불안하세요? 서연이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어머! 아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데요? 기다려봐요. 제신,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아, 기사가 다른 차를 가져온댔어. 몹시 미안해하더군. 좋다, 좋아. 응? 나는 죽겠어. 응? 이게요? 야, 아니, 김미숙 씨는 언제 또 저렇게 열심히 발레를 배우셨어요? 김미숙 씨, 너무 자기 모습인데도 도취해서 보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글쎄요, 학교 때는 무용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이런 역할이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단계예요, 아직. 준비가 저 정도면 이제 정말 잘하는 발레리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뭐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돼서요, 조금 한가할 때 이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연기자는 시간을 내서 한 두 달 배웠어요. 그러고 있다 이제 바쁜 바람에 그동안 쭉 몇 년을 안 했는데, 아 글쎄요, 제 나이가 28이거든요 근데 28에 뭐 근육이 제대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슬펐어요. 그거 나서 뭐 다리가 아프대는 둥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쪽 다리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서인석 씨가 옆에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보고 계셨는데요. 근데 제가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무슨 좋은 사이예요?
근데요 늘 좋은 사이로 만나거든요. 사실은 드라마를 시작할 때는 지난번에 그대의 조상도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루어지지 이제 않은 사랑인데 이미지가 이제 김희숙 씨하고 저하고는 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 뭐 꼭 뭐 부부같이 휘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어떤 드라마를 좀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좀 드라마 내용은 이제 지금 약혼녀인데 이제 둘이의 그 그냥 보시는 편이 나실 거예요. 서인석 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네, 그 집약해서 말하면 저는 그 어떤 그 지적인 사람이죠.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임혁 씨하고 저하고 그 임혁 씨가 야망이다. 그러면 저는 지적이다. 또 저쪽이 외성적이다, 내성적이다. 네. 그런 게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대비 관계를 이룬 것 같아요. 네, 김유숙 씨 경우에는 지금 대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두 인물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물의 매력 느끼고 계세요? 개인적으로요? 글쎄, 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둘 다 괜찮은 것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드라마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가 있겠죠? 언제 들어왔는지 안 물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을 나가는 건 문제를 회피하는 거지 해결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쩔 셈이냐? 우선 조병우 란 사람하고 영담을 모여로 만들어야죠. 자신 있니? 자신 없어요. 오빠 도움이 계속 필요해요. 도무지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왜 날 자꾸 네 문제 끌어들이지? 이건 나 혼자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요. 결국 오빠한테도 영향이 미친 일 아니에요? 무슨 영향이 미쳐? 내가 조병우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오빠 자리가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네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막강한 체력을 가진 조병우 씨 집하고 사귀게 되면 아비진 사위를 명진기업 경영에 참여시키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누가 불편해져요? 바로 기석 오빠 아닌가요? 왜 웃죠?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했지? 난 바보가 아니니까요. 도와주시는 거죠? 날 네 편이 안 들어 생각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난 명진기업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인에 불과해. 고용인으로 만족하고 있어. 임혁 씨 경우에는 아마 멜로물을 자의에 의해서 안 하신 건지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그 보시다시피 목적물이나 뭐 사극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안 주셔서 못한 거죠, 뭐. 그런데 이번에 뭐처럼 이렇게 큰 역할을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연기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번 그 어떤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전반에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음산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뭐 꿈도 많고 욕망도 많고 뭔지 하여튼 큰 거를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글쎄 저를 늘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집념이 강하고 너무 이제 개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그렇지만은 이거 나오는 그 강기석이라는 인물은 또 그렇지도만도 않아요. 뭐 좌절하고 또 그 또 성공하고 번갈아가며 하면서 그 필링이 좀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한 쪽으로만 이게 몰아주실 마시고 부드러운 일면도 있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기는 그 강한 면을 내면의 연기로 잘 융화를 해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다 함께 기대를 하죠. 불과 5년인데 와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져가지고 났어. 나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 기억에 남아있는 지혜 모습 조금 많이 닮아. 아까 길거리에서 지혜 처음 만났을 때 이 아가씨가 정말 누군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기억 속의 사람이 아니어서 실망하신 것 같네요. 실망했다기보다 당황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달라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21살짜리 대학 3년생이었고 지금은 26살인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주로 다뤄왔던 수목 드라마에서 이제 새롭게 두 사람의 젊은 남자가 펼쳐나갈 대결의 드라마가 잠옷 기대가 큽니다. 뜨거운 강과 함께한 방송의 한 장,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